예, 2019년 8월 19일입니다. 세상은 변하거나 급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로 이번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인 얘기냐니까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MBC 노동조합 얘기입니다. MBC 광고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임직원 1,700명의 지상파 방송사와 6살 이보람 양의 유튜브 방송이 광고 매출이 비슷해졌대요. 그 상당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1,700명의 임직원, MBC 정말 멋진 사람들, 높은 사람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죠. 방송 프로듀서들 별의별 분야에 다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MBC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인데 그 거대한 조직이 6살짜리 꼬마 아이 한 명과 생산해내는 사회적 부가가치의 양이 비슷해졌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재밌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정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정도가 1,700명의 전문가 그룹과 그리고 6살짜리 꼬마가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굳이 우리 교육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시장에서도 기존의 초중고 및 대학으로 대표되는 교육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오프넷 캠퍼스가 준비하고 있는 배움 공동체가 있죠.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종사자는 이미 수십 년간 배출한 수십만의 전문가 그룹이죠. 그룹 뭐 교수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기타 뭐 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 그룹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 기존의 교육 인프라입니다. 한국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게요. 또 오픈에시 캠퍼스는 수백 명 수준 될 겁니다. 수백에서 나중에 프론티어까지 나가면 수천까지 어쩌면 확장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GDP 비중도 아마 수십조 원을 쓰고 있죠.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을 지출. 오픈에시 캠퍼스는 그렇진 않죠. 기껏해야 아마 수천억에서 수조 원 정도 될 겁니다. 수천억 수준. 그러니까 100분의 1. 얘도 이것도 100분의 1. 수치로 따지면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도 10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커리큘럼은 기존에 있는 것 정형화되어 있는 된 커리큘럼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영어, 중학교 1학년 영어, 중2 영어, 뭐 수학, 물리, 화학 등등등등 각각의 과목들이 학년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바꾸기도 힘들죠. 한번 교과서에 들어간 내용은 다시 개정하는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오픈에시 캠퍼스는 거의 비정형이지 즉각적으로 교과가 만들어지고 즉인 교과의 제작 및 배포 때로는 또 즉각적인 디프리케이션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국어로 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단 그러니까 탈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품성이나 시장성이나 이런 게 없으면 즉각적으로 또 해당 교과를 없애버릴 수가 있죠.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앵귤러 커리큘럼 같은 경우 즉각적으로 다 없애버렸어요. 강의 수백 개를 동시에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도 굉장히 비정형 방식이고 목표는 기존의 어떤 초중고 대학은 산업화 시대의 생산력을 생산하는 거죠. 노동력을 생산하는 것이고 이 4차 산업 시대의 노동력 생산 노동력 타겟이 달라요. 학습 도구 측면에서도 기존의 어떤 책이라든가 노트라든가 그리고 필기구라든가 흙판이라든가 뭐 또 교사라든가 뭐 등등 교실이죠 등등이 학습의 도구가 되고 여기는 그냥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카페 요게 학습 도구나 환경이 됩니다. 학사 관리 같은 경우는 뭐 학적부라든가 성적표라든가 이런 것들 뭐 내신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학사 관리를 하고 그죠? 생활 기록부도 있죠. 생활 기록 얘는 간단합니다. 그냥 블록체인 하나입니다. 이런 달라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MBC와 이보람 양과의 관계처럼 기존의 교육 인프라와 오픈에시 캠퍼스가 제시하는 배움 공동체의 관계가 설정될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